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hidden heroes inside us. 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영웅들. 뭐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이 박테리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음료로 많이 알고 있는 매치니코프 박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human being, 뭐 우리 제자님들 가운데서 이제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을 표현할 때요, 이제 human이라고도 하지만 human be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그냥 이렇게 통째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인간은 has about 10 trillion human cells. 자, trillion 그러면 조개 정도니까 한 10조개 정도의 그런 인간 세포 대략, 자 이때 about은 대략 이런 뜻이죠. 관하여가 아니라 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체세포, 인간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자 there are 하면서 어려운 건 아니면 아니지만 there is, there are 하게 되면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There are also other tiny creatures. 하지만 또한 다른 tiny 아주 작은 그런 creatures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 바로 별표 하나 달아주고요. 뭐 하는 생명체냐면 living in human body 인간의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인데 체크할 게 크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체크할게요. 이 other이란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이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other 뒤에는 이렇게 여기다 바로 뺏어 쓸게요. other 뒤에는 일반적으로는 복수 형태의 명사들이 이어집니다. 예외적으로 단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외워버리는 수거나 비교급 어떤 관련된 정해진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other은 뒤에 복수.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 앞에 on 하나를 뜻하는 on을 붙여서 another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another 뒤에는 그렇죠 단수 형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본문에 우리 본문에 몇 차례 나오니까 other이냐 another이냐 이거 구별할 때는 이렇게 단수 복수 개념으로 푸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나온 김에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the other 하게 되면 이 the라는 정관사는 바로 그란 느낌으로 앞에 이게 지금 마지막 거란 걸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 설명이 나오고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하는 개수 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 걸 지칭할 때 마지막 한 개건 마지막 여러 개건 그러니까 이건 단복수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other를 써줍니다. 나온 김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시 그러니까 다른 작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어떤 생명체들이냐면 우리 인간 몸에 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이 관계대명사 생략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뭐냐면 어떤 명사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어떤 명사 다음에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선생님 전 분사란 말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ing나 pp가 뭐 하는 명사 뭐 된 명사 이렇게 꾸며줄 때는 항상 여기에는 관계 대명사 플러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which 그 다음 문맥상 적절한 비동사 are 이렇게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인지 좀 하고 계세요. 이번 단원에 여러 차례 나오는 핵심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이렇게요. 됐죠? 참고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플러스 바로 비동사가 나올 때 이 둘을 동시에 비동사까지 묶어서 같이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뒤에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계속 갑니다. These creatures, 자 이러한 생명체들이 a cluster of bacteria. 박테리아의 어떤 군집인데요. 이 clusters란 표현이 이제 우리 본문의 초반에 나오고 뒤에서는 이 표현과 유사한 느낌을 가진 community란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공동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군집, 모여 사는 것 이런 뜻으로 이걸 본문에서 계속 쓰입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이 박테리아의 어떤 군집입니다. In different part of the body, 우리 신체 다양한 부분에 있는 여기서 different는 다른이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해석할 때는 다른보다는 다양한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체의 다양한 부분들에 그런 박테리아의 군집들이 있대요. 이 군집들이 바로 이 생명체들이래요. 자, 예를 들어, search 항상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은 하면서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 거죠.
On the surface or 자 우리 표면이나 or in the deep layers of the skin 아 우리 피부 표면이나 피부 아래 아니면 in the mouth and the nose 아 우리 입안이나 코 안에 그리고 in the lungs and the stomach 우리 폐나 우리 배 위장 안에 그런 것에 아, 다양한 이런 박테리아의 어떤 군집 몸체들이 있대요. 참고적으로 뒤에서 한번 나올 텐데 이 박테리아는 우리 제자님들 복수 형태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박테리아는 단수 형태를 잘 안 써서 우리가 착각하지만 박테리아의 단수 형태는 박테리움입니다. 이따 써놓을까요? 박테리움. 이건 단수 형태고 이 단어의 복수 형태가 박테리아. 그래서 박테리아, 박테리아 하다 보니까 이거 단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But, 그러나 The greatest number of bacteria. 자, 가장 많은 그런 박테리아는 이게 주어고요. 여기 문법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대략 한 100조개 정도쯤 있는 이 박테리아는 the way up to 2kg. 거의 한 2kg 정도까지 무게가 나가는 이 100조개 정도의 그런 박테리아. 가장 많은 박테리아가 그다음 여기 동사 reside in 어디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In the gut 우리 장 내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데 자 문법 정리할 게 또 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the greatest number of 이 표현 때문에 우리 지자님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원래 표현은 a number of에서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a number of 여기다 써볼게요. a number of 이 표현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표현인데 혹시 알고 있나요? a number of는 여러 이런 뜻이에요. 많은이 틀린 건 아닌데 a number of는 여러, 몇몇 일단 이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a great number of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엄청 많은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최상급 the greatest란 말을 붙여서 이 표현이 변해가지고 the greatest number of 가장 많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a number of 여러 A great number of, 자, 많은,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서 많은 명사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뭐랑 구별해서 공부를 했냐면, the number of란 표현하고 구별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the number of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의 수라고 이건 표현을 익혔어요. 맞죠? 다시 한번, a number of는 여러, 몇몇,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great number of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이렇게요. 엄청 많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표현에 여기 있는 the number of하고 상관없이 a great number of의 최상급 the 플러스 최상급을 붙여서 the greatest number of란 표현이 된 겁니다. 가장 많은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처럼 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어가 박테리아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박테리아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 the number of 표현하고 착각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number가 주어라고 착각하게 되면 여기 단수니까 여기다 s 붙여야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number가 주어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가장 많은 수, 가장 많은 박테리아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거 박테리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s 안 붙인 거예요. 그 다음 이 단어 발음 조심 reside 아니고 reside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reside in the gut. 그러니까 이 100억 100조개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근데 대략적으로 그 100조개의 그 무게가 관계되면서 대시 꾸며주고 있죠. 자 여기 대신 생략하면 안 되는 대시죠. 목적어가 빠져 있는 관계되면서 막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way up, 자 way 무게가 나가는데 up to는 뭐뭐까지 2kg까지 무게가 나가는 100조개 정도의 그런 박테리아 가장 많은 박테리아가 우리 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 한 문장 가지고 설명 되게 길었네요. 계속 갑니다. This 이것이 may sound somewhat frightening. 좀 다소 좀 두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2형식 동사요. 자, frightening까지. 자, 이것도 혹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친구들은 포마 2형식 검색하면 소위 말하는 뒤에 형용사를 끌고 다니도록 약속되어 있는 동사들을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 우리가 오감 동사라고 하는 이 사운드 뭐 look, seem, appear,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 달고 다니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암기해버리셔야 됩니다. 이형식 동사들은.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다소 이런 말은 중간에 낀 거고 이게 다소 두렵게 들리겠지만 이고 여기서 이제 frightening이냐 frightened냐 능수동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언제나 대상을 잡으세요. 그 대상은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문장에 주어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즉 2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가장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내 장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것이 두려워져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게 하는 거니까 frightening. 알겠죠? 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 그러나 these 박테리아, 이러한 박테리아는 거듭 얘기입니다. 박테리아 복수니까 these라고 한 거고 뒤에 has가 아니라 have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have a crucial and positive influence. 아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on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아하, 이게 이제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죠. 계속 갑니다. The first scientist, 자 최초의 과학자는 그런데 어떤 과학자냐면 who paid attention to these microbes. 자, 이 박테리아를 이제 미생물이라고 이제 생명체로 좀 봐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미생물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디에 있는 미생물이냐면 바로 in the gut,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their importance, 그들의 그 중요성. 자, 우리 본문에 미리건 체크 좀 할까요? 이번 단원에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지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칭이 좀 여러 차례 바뀌거든요. 특히 day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일일이 찍어는 이렇게 찝어는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 day가 이 theory, 이 them이 뭔지 생각 좀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그것들의 중요성이니까 여기서는 그것들 즉 이 미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microbes. 알겠죠? 계속 갑니다. 자, 이러한 미생물들, 방금 봤던 그런 박테리아들의 우리 장 속에 있는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인 최초의 과학자는 주어, 그다음 여기 was 바로 매치니코프 박사님이었습니다. 하하. 그런데 그 박사님은 하면서 자, 여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여기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컴머 치고 후 나오죠. 이게 소위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데요. 여기 컴머 후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nd he 이렇게요. 이런 것들도 우리 알아두시고 혹시 또 자세하게 궁금한 친구들은 포마 계속적 용법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매치니코프 박사님은요. Won the Nobel Prize. 아, 노벨상 수상자래요. 1908년에. 뭐에 대한 노벨상을 받으셨냐면 for his studies, 그의 연구들에 대한 건데 on the immune system, 면역 시스템에 관한 이때 on 하게 되면 뭔사에 관한 이런 연구, 이런 뜻이에요. 자, 면역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1908년도에 이미 노벨 이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거 내용 잘 보세요. 이게 또 여러분들 과학적 사실들, 여러 가지 사실적 정보들을 쭉 주는 지문이다 보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내기에도 괜찮습니다. 계속 갑니다. 다시 한번 매치니코프 박사님 미생물 연구로 받으신 게 아니라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 받으신 겁니다. 내용 조심 잘하세요. 내용 정리 잘하시고 자, he was living in Paris. 자, 그는 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면서 관계부사 웬이 19세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설명을 해주네요. 어떤 시기였냐?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were suffering from cholera. 콜레라로부터 이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인데 이때 컴마는 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 그게 a disease 어떤 질병이냐면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어떤 질병이냐 별표 달았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was sweeping the European continent. 자, 유럽 전체 대륙을 sweeping 휩쓸고 있었던인데 우리 배운 거 나왔죠. 선생님이 동그라미인데 미리 쳐놨는데 그렇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 that was를 통째로 생략하면서 sweeping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As a scientist. 자, 이 과학자로서 이때 as는 뭐뭐로서 이 매치니코프 박사님은요. was naturally 자연스럽게는 중간에 낀 말 자연스럽게 was
driven, 자, 이끌려간 거죠. To study this disease, 이 질병을 연구하는 데 이끌려갔고, 자, 또 comma which, 또 계속 중용법. 그런데 그것은이니까 여기서 and it 정도로 바꿔 써줄 수가 있고. 선생님, 여기 comma which를 왜 and it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10분 투자해가지고 포마 계속 중용법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알겠죠?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질병에 대해서 그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를 하게 된 것이 eventually, 결과적으로는, 결국 마침내는 let him, 그를 또 이끌었대요. 뭐 하도록? To eat food, 어떤 음식을 먹도록. 그런데 어떤 음식이냐면 하면서 여기 또 which, 그 다음 여기 was 이렇게요. 또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이 앞에 생략되어 있던 거죠. 이제 좀 느낌 오죠? Which was containing the cholera bacteria. 이 콜레라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던 그 음식. 근데 여기 which was를 이렇게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로 생략을 한 거죠. 자기 몸으로 실제로 인체 실험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remarkably 정말 엄청날 정도로 he didn't get sick. 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네? 마지막 부분 가볼게요. 자, intrigued. 자,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어서 인데, 자, 또 분사구문 바꾸는 게 나왔습니다. 원래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분사구문 정도까지 정리가 안 돼 있던 친구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또 처음 만나는 친구들 포마, 분사구문 꼭 확인하고 분사구문에 대한 기본 이해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As he was intrigued 이 부분을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배웠죠. 문맥상 이해가 될 때 접속사 생략 가능하고 주어가 반복되니까 주어도 생략 가능하고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으니 동사에 ing를 붙여서 being, was를 바꿔서 being 하는데 이 being은 또 시작할 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ntrigued만 남은 거지 분사구문에서 pp로 바뀐 게 아니라고 이거 많이들 착각합니다. 원래 he was intrigued 이 부분에서 as 생략, he 생략, 이 비동사를 being이 생략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 부분 잘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단순히 능수동 가지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가 흥미를 갖게 된 거니까 intrigued 됐죠? 자, 그가 매우 흥미를 갖게 되어서 he decided to increase his sample size. 자, 그의 샘플 사이즈를 increase, 증가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명 데리고, 자기 자신 데리고 실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recruited, 자, 모집을 했는데 a colleague, 동료를 좀 모집을 했대요. 너네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to the same, 똑같은 걸 하려고.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건 앞 문장에 나왔던 뭐예요? 그렇죠. 콜레라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기. 아까 eat food containing 콜레라, 박테리아 그 부분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문장 체크 좀 해놓고요. 그래서 봤더니 또 the colleague, 그 동료도요. didn't get sick either. 역시 병에 걸리지 않았대요. 자, 역시 뭐뭐 하지 않았다. 그때 either 붙이는 거 이런 부정어구에서 맞장 붙일 때는 either 붙인 거 알아두시고요. but 그러나, 에러가 하나 났네요. when he tested on another colleague. 자, 또 다른 동료에게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자, 우리 앞에서 살짝 했던 거 another 뒤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그렇죠? 단수 개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내용 점검. 우리 매치니코프 박사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실험 한번 했고 동료 A에게도 실험을 했고 동료 B에게도 실험을 했는데 B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1번, 2번, 3번, 세 번째 네, 마이크 눌렀죠?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세 번째 이 동료에게 실험을 했을 때 탈이 난 거예요. 즉, the poor man 그랬을 때 이 불쌍한 남자, 이 세 번째 실험체죠. 이 불쌍한 사람이 became critically 치명적일 정도로 자, 이게 critically가 중간에 낀 겁니다. 이 became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 여기 있는 형용사 짝은 여기 있는 일이에요. 조심하세요. 여긴 critically는 중간에 낀 거 치명적일 정도로 병에 걸렸고 그 다음 내용 조심 almost died 거의 죽을 뻔했대요. 내용 조심 죽은 건 아니에요. 거의 죽을 뻔했다. 내용 조심하세요. 죽을 뻔했다지 죽은 거 아닙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내용 조심하시고 자 우리 본문 초반부부터 문법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